아, 공기 좋다. 아, 역시 제주도야. 다운 것 같은데. 맞네. 뭐야? 어? 가자, 가자.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해? 이른 아침에 보니까 아니 패턴 오랜만, 느... 오랜만이야. 아니 패턴 느낌. 오빠 오랜만이야? 아, 또 반 아유 성수 씨. 아, 나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. 그러게. 안녕하세요, 이효리입니다. 이상순입니다. 오빠, 어. 이건 뭐야? 아,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. 내가 그럴 줄 알아, 내가 너. 이거 약간 지금 어색한데? 약간 내가 지금 이거 보면 아, 이거 하지 말까 할까 하다가.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, 그거? 괜찮아? 출발하자. Let's go. 아, 저기 상우 씨. 네. 아, 어떻게 지냈어요? 아, 뭐 그냥 지내요. 그때 우리 집 와봤잖아. 그 느낌 그대로 살고 있어. 아, 그래?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. 뭐가? 오늘 컨셉이 네가 뭔지를 몰라서. 컨셉? 그러니까 오늘은 컨셉 없어. 오늘은 없어? 그냥 나야. 아니 또 네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? 화는 안 났는데 지금 몸 상태가 조금 예민한 상태야. 알았어. 조심할게. 조심해. 여러 가지로. 한 달에 한 번 그날이거든. 아, 그러면은 잠깐만.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어? 아주 깜짝 놀랐어. 아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. 아,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오빠한테 통해서 얘기하면 좀 쉬워져. 아, 수월해져. 그래. 아니 근데 에어컨을 켜니까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좀 바람을 이렇게 불게 일단은 좀 바람으로 갈게. 아, 그래? 아, 그러면 저기 이거 바람을 하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얘기할 상수 오빠한테 내 친구들도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상순 오빠한테 전화해서 일단 효리는 제주도 놀러 가도 될까요?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연락이 잘 안 돼. 안 되지. 잘.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되는 거야 이렇게. 네 전화번호를 아는데도 전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그냥 일적으로 정말 굉장히 잘 맞고 일 이외에는 연락해 본 적 없어요. 오로지 그냥 일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. 재방송 같은 거에 저 때 재석 오빠가 저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특별히 뭐 인상 깊었던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다 저한테 전화해요. PD들도 아, 그래서 나도 저한테 전화. 오늘은 제가 내가 이제 상순 씨 전화번호를 알래 알아갈게요. 안 지는 효리가 더 오래됐지만 마음은 더 편해. 마음 상순 씨 더 편. 다들 그러더라. 나한테 솔직히, 문제가 있나 오빠?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. 아, 그래. 너는 그대로 있어. 주변이 분주해 주는 것 뿐이야.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. 그래도 이 프로가 삶의 체험 현장 옛날에 그 프로랑 다른 점이 뭐? 삶의 체험이 아니야 체험 삶이야. 체험 삶의 현장. 그 프로랑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MC로서 얘기를 좀 해봐. 아, 그 다른 게 있지. 어떤? 왜냐면 이건 좀 토크가 좀 가미가 되는 거지. 그때도 토크를 많이 했어. 어? 그때도 토크를 많이 좀 했다고. 아, 이거는 지금 약간 그 좀 그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없네. 그렇지. 마지막에 돈 주면. 아, 근데 이제 그거는 기부를 했지. 이거는 그게 아니야. 기부가 아니야?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. 아,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야? 각자 하고 싶은 거. 왜냐면 내가 땀 흘려서 진짜 번 돈이니까. 요즘은 또 달라졌구나. 아, 요즘은 달라졌지.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일하면서 토크하는 프로그램이야. 토크를 그렇게 하고 또 떠드는 게 좋아? 아, 나는 천성이야. 아, 나의 천성이야 이게. 고기다 오빠.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일로. 그런 거 같아. 오빠는 그러면은 계속 바쁘게 사는 거네? 나는 계속 바쁘게 살지. 녹화가 몇 개 있어 일주일에? 5개 됐네. 아, 그래? 근데 이거는 8회니까.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겠네 녹화를. 그렇지. 애기랑도 많이 못 놀아주겠네 그러면. 그러니까 이제 뭐 애기랑은 놀아주더라도 좀 일 끝나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래도 밤에 늦게 들어가고 그런 삶에 만족해? 시작한 거야? 이게 좀 체험 삶의 현장이랑 다른 점이야. 그렇죠? 아니 진짜 이런 깊숙한 이야기들.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야. 애 키우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닌데 뭐 휴일 날 이럴 때는 이제 뭐 운동장에 가서 뭐 운동도 좀 하고 같이
지금 몇 살이지? 지금 이제 나은이는 8개월 정도 됐고 딸은 지호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야. 그래. 어. 그때 처음에 애기 낳았다고. 효리 네가 문자 보냈지. 그러니까. 여기 어디야? 어디 깊숙이 들어가네? 오빠 어디로 가는지 알아? 아, 난 알지.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있나? 진짜 아무것도 없네. 엄청 산 속이다. 야, 이거. 그러니까. 저기 뭐가 있네. 오빠 여기 진짜 멋있다. 와, 뭐야? 이야, 멋있다. 야, 소리야.